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국수장인의 비밀물의 힘으로 완벽한 면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수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면 요리 장인이 되려면 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면의 맛과 질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곧 국수장인이 되는 법이며 그 힘을 이용하는 전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면의 핵심 요소와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뚜기 겉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백지의 겉면을 삶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수분을 약 300 흡수하여 300지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겉면이 물을 흡수하여 몸집을 불리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한 그릇의 국수라고 생각하기보다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분이 스며든 면들이 식감으로 쫄깃하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사누키 우동을 13분 동안 삶으면 2배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상태로 남기는 것이 기술입니다. 13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쫀득한 상태, 알덴테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사누키 우동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 시간이 됩니다. 겉면은 수분을 14%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지 무게의 겉면은 수분이 10% 정도이며 나머지는 밀가루입니다. 이것을 삶으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3배의 몸집으로 불어납니다. 겉면보다 부드러운 생면은 수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백지의 우동을 제가 직접 만든다면 부드러운 식감의 면을 좋아하는 저는 약 50지의 물을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만든 우동면 자체의 수분 함량이 45에서 50%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면을 먹을 때 물이 부피와 중량을 늘린다는 사실이 떠올라 맛에 집중하지 못할까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수집은 단순히 면만 파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끈적해진 물이 솥에서 끓고 있다면 그 집 면은 맛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끈적함 때문에 면도 상쾌하지 못하고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거리의 손칼국수집들 중에는 이렇게 농도가 진한 육수를 일부러 선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갈수록 농도가 진한 국물이 많아지는 현상은 현재 식당, 자영업자들의 육수를 만드는 실력과 연관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맑고 투명한 국물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잡다한 식재료의 투입이 늘고 어쩔 수 없이 육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된 사정이 생겼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식 라멘의 기본 메뉴는 시오소금, 쇼유 간장, 돈코츠 돼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라멘 셰프들이 가장 맛내기 어렵게 생각하는 메뉴가 시오라멘입니다. 맑은 국물로 이 사실이 제가 앞서 이야기한 사실들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은 국수의 맛과 질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면 요리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겉면과 생면의 수분 함량 차이와 이를 활용한 조리법은 국수의 식감과 맛을 크게 좌우합니다. 국수집의 성공은 물과 육수의 품질에 달려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이익과도 직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